중에서 신은수 역할을 맡은 최강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아역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줘서 오늘 처음 봤는데 네, 앞으로 그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긴장도 많이 되고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진영우 역할을 맡게 된 조상욱입니다. 신은수는 되게 파란만장한 삶을 일부만 봐도 살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궁금한데 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제가 따로 갖고 있진 않고 누구나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큰 일을 겪으면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본이 나오는 대로 충실하게 촬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예. 뭐 야망을 쫓고 복수를 하고 뭐 사랑을 하고 너무나 많은 좀 네, 어려운 예, 표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극 진행되면서 더 살아있는 예, 진영우 캐릭터 보여드리도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 하게 된 계기는 50부작이라서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왜냐면 네. 그 제가 16부작 드라마 하면서는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 이렇게 뭔가 강박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드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좀 긴 호흡이니까 일일비하지 않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변화하고 싶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어떻게 하다가 감독님이랑 저랑 7급 공무원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번 호흡을 맞췄던 감독님하고 다른 작품을 하게 되는 거에 기대가 되게 많이 됐고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어요. 여배우 두 분하고는 사실 지금 아역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이제 촬영이 다 끝이 났고 저희 성인들이 그렇게 많은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은수하고는 인사만 했습니다. 예, 인사만 했고요. 일주하고는 아까 보셨듯이 예, 키스씬을 먼저 찍었습니다. 예, 앞으로 호흡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희 예, 삼각관계 기대해 주시면 기대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